스피드 종목텐 첫 번째 10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의 픽부터 볼까요? SOE를 시작으로 2구 산업과 대한전선, 일진전기, LS일렉트릭 이렇게 5가지 먼저 주셨고요. 최진욱 본부장의 픽은 나스미디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마녀공장, 라온시큐어, 셀트리온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선별해 오셨습니다. 5개 먼저 10가지를 공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들 시청자분들 보셨죠? 이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때마침 나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질문 주시면 두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 시작해보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첫 번째부터 갈게요. 네, SOE를 가지고 왔는데 SOE, 네. 뭐 요즘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금이라든지 뭐 구리, 원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무래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원유라는 점.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게 되면 CPI라든지 주요 물가지표가 다시 한번 튀게 되고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다시 한번 불확실해질 수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게 원유입니다. 네. 그중에서 유가와 관련했을 때 다시 한번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86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글로벌 IB 같은 경우에는 90달러, 1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게 가장 첫 번째로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물론 네. 이런 이야기가 하루 이틀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이나 아무래도 지금 뭐 이란 쪽에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중동에 대한 불안 가능성이 계속 나와주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불안감을 계속 자극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요와 공급단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유가라는 부분은 공급단에서 조절을 많이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쪽에서 공급을 통해서 조절을 많이 했다면 네. 이제부터는 수요 증가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쪽에서 경기도 굉장히 강한 데다가 더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죠. 미국과 중국 ISM 지표가 굉장히 잘 나온 부분들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원유에 대해서도 수요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네. 관련 종목인 SOE 같은 경우는 땡.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SOL 유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정유주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셨고요. 최진욱 본부장님은 첫 번째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이제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나스미디어를 나스미디어. 네,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최근 기관들의 지금 수급 주체만 놓고 봐도 뭐 리오프닝 쪽 전반적인 그리고 지금 뭐 미디어나 콘텐츠 OTT 쪽으로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부분들이 지금 하루 이틀 걸려서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아니라 꾸준하게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 기관들이 좀 매집이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초점 뭐 관심이 그렇게 좀 멀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추후에는 충분히 폭발적인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중에서도 일단 나스미디어가 대장 역할을 좀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가 넷플릭스 쪽에 대한 좀 광고를 독점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 뭐 성별이나 연령 이런 지역 타겟팅 부분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CPM 쪽에서는 유튜브보다 2배 이상 좀 높은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계정 공유가 좀 가능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좀 제한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좀 나스미디어의 실적 개선이 좀 확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또한 현재 에드믹스의 지금 글로벌 진출 계획이라든지 네이버 웹툰의 미상장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수급 섹터 부분들에 좀 순환매가 돌아줄 수 있는 대형 모멘텀들이 아직은 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고 네. 그 모멘텀도 여전히 좀 유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급 개선 여부들은 충분히 올해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밸류상으로 봤을 때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부담 없이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자리에서 한 번씩 바라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스미디어 첫 번째 종목으로 최진욱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 두 번째 갈 텐데 2구 산업 주셨습니다. 여전히 또 원자재 관련 종목을 살펴보고 계시네요. 네,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일시적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걸리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우리는 좀 더 원자재 관련 종목군에 더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네. 구리 같은 경우가 보통 통상적으로 불리는 별명이 닥터 쿠퍼예요. 그만큼 경기 선행 지표로 신뢰도가 굉장히 높은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구리 같은 경우에는 11개월 만
정도 계속 최고치를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관련했을 때 경기에 대한 부분에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주고 있다. 경기 비관론자 같은 경우가 그동안 좀 계속 회의적이었던 이유가 ISM 지표가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이유였는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ISM 지표가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더해서 구리 같은 경우도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수요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더 살아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공급 같은 경우는 지금 생산량 자체가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남미 쪽에 대해서 주요 생산국의 대규모 광산 폐쇄가 진행되다 보니까 공급적인 측면에서 다소 불안감이 있는 상황들. 거기다가 중국 제련소가 전 세계에서 약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5% 정도에서 10% 정도 축소를 논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이구 산업 바닥권 딛고 다시 한번 추세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땡.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구리 가격 또 연동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2구 산업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이 큰 종목 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일단 올해 CDMO 업황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저평가 요인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해소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또 이제 자체 모멘텀이 계속해서 올해 내내 좀 부각이 돼가지고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이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네. 일단 지속적으로도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수주를 성과를 십자로 보여준 상태이다 보니까 성장성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증명을 해준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도 증권사들의 지금 리포트만 살펴보셔도 사공장의 수주가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채워지고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사공장의 조기 수주 마무리 가능성도 일단은 있다고 하게 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오히려 지금 실적 성장과 외형 성장의 두 마리 토끼는 충분하게 올해 내내 계속 좀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일단 지금 1공장부터 4공장까지에 대한 가치 부분들이 주가에 아직은 전부 다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주가는 오히려 우상향 기조를 계속 좀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 또한 지금 5공장 기대감까지 만약에 반영을 해준다 하게 되면은 지금의 주가도 굉장히 좀 싸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지금 CDO 사업 확대까지도 지금 기회를 모색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자리도 충분히 신규분들은 부담 없이 접근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60일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60일선만 좀 깨지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중장기적인 스윙 관점으로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도 충분히 매수해볼 만한 위치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김신 팀장님의 세 번째가 대한전선 주셨는데 대한전선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질문이 지금 딱 들어왔습니다. 장미님께서 대한전선을 11,100원에 가지고 계시대요. 비중은 10%. 지금 많이 올라가서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됐는데 자 이거 지금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서 목표가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좋지 않을까. 예. 특히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 전선주들 사이에서도 후발로 움직였습니다. 네네. 어제와 오늘 갑자기 급등한 부분이 굉장히 컸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전선주들이 계속 상승을 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리 가격, 두 번째로는 특히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전선이라든지 전압기 쪽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선 구리 쪽으로 먼저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무래도 전선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의 약 90%가 구리와 함께 있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할수록 함께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구리 가격이 먼저 상승하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수주를 넣으려는 움직임도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추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전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갑자기 떠오른 그런 섹터예요. 작년까지는 변압기 섹터가 먼저 움직였다면 올해부터는 전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나와주고 있는데 이 기업은 미국 쪽에서 1,100억가량의 수주를 이미 받았습니다. 노후 인프라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지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얼마를 투자한다 굉장히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전선 같은 경우에 메가 트렌드에 편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는 달리는 말에 먼저 내릴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하면 좀 더 끌고 가는데 가격 눈높이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13,000원, 13,700원에서 14,000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이 가격대를 좀 나오더라도 약간 수익 실현해 주시고 조금 더 이 라인대를 돌파를 하게 되었을 땐 저는 조금 더 끌고 가도 좋다. 저는 사실 전선은 지금 굳이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상승 충분히 즐겨서 수익을 좀 더 내보자라는 의견 주셨어요. 장미님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우 본부장님의 다음 종목이 마녀공장인데 마녀공장 오랜만에 듣네요. 가격은 근데 최근에 주가는 너무 안 좋은 상황인데 괜찮을까요? 일단 저는 지금 최저점을 달성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지금 가격이 저는 일단 역사적인 좀 저점이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부담 없이 좀 손절 리스크는 굉장히 좀 짧고 손익비는 굉장히 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최근 화장품 섹터 쪽에 대한 순환매도 다시 돌아주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고 마녀공장이 그렇게 사업성이 나쁜 기업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제로 못 내는 기업도 아니고요. 일단 지금 마녀공장의 주력 제품군들도 올리브영의 어워드 다수 1위를 좀 입상을 했었던 만큼 소비자들에게 이미 신뢰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 주력 제품군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올해가 지금 클렌징 카테고리 쪽에서 라인업이 지금 확장이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신규 보습 기초 라인인 판테토인 출시까지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올해 좀 매출 성장 부분들이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또한 지금 일본 쪽은 동키호테라든지 그리고 현재 드럭스토어 등의 오프라인 판매 채널까지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미국 쪽에서 코스트코에 지금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퓨어 클렌징 오일 같은 경우가 코스트코에 입점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지금 미국 쪽에 대한 외형 성장성까지도 충분하게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고 네. 일단 현재 중국 대형 인플루언서를 통해서도 마케팅을 계속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중국 쪽에서에 대한 판매 채널까지도 확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올해는 마녀 공장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좀 해외 쪽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라인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가격이 최저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부담 없이 손익비가 굉장히 좀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녀 공장 지금 이제는 저점일 것이다, 바닥 잡았을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주셨어요. 자, 다음은 김시현 팀장님의 종목하겠습니다. 네 번째 뭐죠? 일진전기를 가지고 왔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선 그리고 변압기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자면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신장 가지고 있습니다. 전선도 예. 하고 있고 변압기도 같이 함께 영위를 하고 있는. 다만 매출 비중을 조금 더 따져봤을 때 전선이 약 80% 그리고 변압기 같은 경우가 약 2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만 아무래도 변압기 쪽을 함께 영위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플러스 요인이 굉장히 크게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선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빨리 튀어오른 종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 뭐 변압기도 그렇고 전선도 그렇고 추세 안 꺾이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 이야기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했을 때 전선이라든지 혹은 변압기 쪽에 대한 수주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변압기 같은 경우가 작년부터 먼저 움직였지만 전선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약 변압기랑 한 1.5에서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조금 감안을 해보면 올해부터 전선 관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더해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수주 잔고 중에서 해외가 약 6억 달러가 굉장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특히 해외 그런 트렌드와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변압기라든지 전선 유틸리티 관련 전 세계의 기업들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계속 끌고 가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 계속 소개해주기 위해서 일진전기까지 봤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본부장님이 라운 시큐어 주셨습니다. 보안주들도 참 좋다는 이야기 많은데 네네. 주가는 안 갑니다. 사실 그렇죠. 이제 지금 AI 쪽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결국 동반 선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좀 보안 시장인데 네. 아직까지 뭐 시장에서 그렇게 뚜렷하게 부각을 받는 있는 모습은 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 이렇게 부각이 안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은 AI 쪽 관련 섹터 쪽에 지금은 많은 투심들이 좀 몰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좀 라운시큐어의 좀 차트만 살펴보셔도 아시겠지만 최근 대량 거래량의 매집이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가격적인 발산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래 박스권에 도착을 해주고 나서 거래
거리랑은 대량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오히려 지금 발산을 해주고 있는 모습들은 없기 때문에 시가총액도 굉장히 좀 낮고 유통 물량수도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한순간에 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추세 AI 추세 자체는 절대 꺾이지가 않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럼 AI가 계속해서 고성장세가 나온다 하게 되면은 결국엔 보안 시장도 결국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지금 이제 AI 쪽이 계속해서 연산 데이터 쪽으로 해가지고 인프라를 확장을 해나간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우려감이 개인정보 유출 그리고 블록체인 같은 경우 지금 지갑 해킹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계에서도 계속 보안 쪽에 대한 중요시를 여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서도 지금 모바일 보안 분야 솔루션이나 모든 보안 솔루션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게 지금 라온 시큐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앞으로는 성장성은 뚜렷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해드리고요. 현재도 지금 옴니언 브랜드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사업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충분하게 저는 보안 시장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온 시큐어 이제는 슈팅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김시윤 팀장님 다섯 번째요. 네,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왔는데 또 변압기입니다. 네. 그만큼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변압기 전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한번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네네.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후발로 좀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높은데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작년 시세 분출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2차 전지와 함께 연동이 되면서 LS라든지 관련 종목군들의 시세가 굉장히 많이 분출이 되었을 때 꼭지를 한번 만들었다가 3월부터 들어서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관련했을 때 2차전지 관련한 노이즈는 어느 정도 씻어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 특히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에 다시 한번 집중이 되면서 특히 주가를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했을 때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좀 수주 금액이 굉장히 크게 나와주고 있다. 4분기만 하더라도 3천억 원 이상 유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변압기 원래 3대장으로 치면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LS 일렉트릭이 좀 덜 갔던 이유는 미국 쪽에서 생산 거점이 없다라는 이유이고 거기다가 더해서 좀 중저압 중심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매출 그 매력도는 살짝 떨어진 그런 상태였지만 하지만 전력주들 모두 다 움직이는데 LX 일렉트릭도 함께 편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X 일렉트릭까지 전력 관련된 종목들 세 가지 연달아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최진우 본부장님 다섯 번째는요? 네, 저는 이제 셀트리온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셀트리온이 작년 4분기 실적이 좀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공급량이 좀 조절이 돼가지고 좀 실적에 대한 좀 부진이 여파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죠. 다만 지금 합병으로 인해서 기존과 같은 수치를 좀 유지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실적은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은 이미 좀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주가에는 큰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되시고요. 네. 일단 올해부터는 합병 법인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 램시마 SC가 지금 출시가 되면서 국가가 동시에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진펜트라도 지금 PBM 쪽에 대한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좀 바이오 시밀러 쪽에 대한 유럽 입찰 진입까지도 지금은 모멘텀으로 셀트리온 쪽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 여부가 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상승이 굉장히 좀 가능성이 큰 유효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일단 하반기부터 진펜트라를 포함을 해서 미국 쪽에서 신제품에 대한 매출까지도 본격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올해 같은 경우는 합병 효과에 따른 실적 성장이 고공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셀트리온의 현재 가격이 굉장히 싸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합병 효과로 인해서 분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원가율 하락과 수익성은 계속해서 개선이 될 여지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지금 바닥 구간일 때 충분히 저는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보셔도 나쁘지 않은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전략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